자, 안녕하십니까. 도로 면접에 배빠진 취준생들을 구하는 도로 방송 구토의 존슨입니다. 안녕하세요. 뭡니까? 당신은 뭡니까? 자, 저번 뭐 그래 저번 얘기하세요. 저번 토론은 그럼 승패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 이거 승패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거 아주 정말 바보 같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여러분들 바보? 눈이 바보라고 했을 때 야 이 X야! 야 이 X야!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이기겠다는 마음으로 토론 면접에 임하다 보면은 이런 식의 어? 지휘를 던진다던가 이런 무리수를 남발하게 된단 말입니다! 어! 자, 흥분하지 말고 이라! 자, 오늘의 룰은 존슨은 아니가 금지고 철수는 그가 금지인데 야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이걸 말하면 어떡해? 자, 토론 주제 발표해 주십시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고용과 노동 이슈가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 그중 대표적인 것이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입니다. 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서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대거 정규직화되면서 일부 금융권, 대기업에서도 비정규직의 전환이 이루어졌는데요. 이와 관련해 사회적인 논란은 물론 기업 내 비정규직 정규직 근로자 간의 갈등으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취준생 여러분들의 의견은? 이거 찬성이라고 하셨죠? 난 찬성하고 싶은데? 왜? 아니 저도 찬성이에요. 아니 근데 이거는 다 입장이 있는 거니까. 아 그렇죠 그렇죠. 네. 이거는 뭐가 뭐 선과 악의 문제 아니야? 자 같이 고 제비 뽑읍시다. 제비 주십시오. 제비 추리. 차. 자 찬성층 먼저 의견 한번 들어보죠. 이 지금 일자리 난이 지금 정말 심각하지 않습니까? 어? 일자리 난 그 중에서도 근데 지금 일자리를 늘리려고 하는데 자꾸 안 좋은 일자리, 소위 말하는 그 비정규직 고용 안정성이 떨어지는 그런 일자리만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다 전환시키면서 좋은 일자리를 늘리면서 우리 일자리 난도 한꺼번에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늘리는 겁니까? 그냥 전환에 불과한 거예요. 새로운 신규 고용을 창출하기가 어렵다고. 발등에 불 떨어지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저희 측 생각으로는 이게 먼저 이 기형적인 비정규직 이 구조를 개선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이게 실질적으로 점점 늘어나고 있는 건 비정규직 비율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비율이 늘어난다기보다 아니 너무 심하잖아. 이거 다시는 하지 마. 어? 이렇게 하면 이게 무슨 재미가 있어? 아니 무슨 얘기인지도 아예 안 나왔으니까 일단 이어가면서 보다가 자 그래서 다른 질문 얘기해봐. 자 저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을 들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뭐 전형이 달랐다고 쳐 아니 다르죠? 다르지만 막상 현업에서 일을 하는 건 똑같습니다. 비정규직이나 정규직이나 크게 다른 일을 하고 있지 않다고. 아니 그러면 아니 제가 말을 하자면 왜 자꾸 끊어! 아직 들어가지도